국민 라디오 조성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훈입니다.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자 조간신문들의 일면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를 했습니다. 네, 항소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간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1심 선고 때는 신문들이 어떻게 달았나와 함께 비교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모두 9개 신문의 일면 표지를 들고 왔는데요. 조선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은 박문 증세 정면 충돌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없는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라는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다뤘고요. 문재인 대표가 법인세 등 인상에 OECD 평균까지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증세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게 일면 톱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사는 일면 2단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12일자 1심 선고 다음 날이죠. 조선일보 일면 톱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4단급입니다. 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선 개입 무죄. 예, 조선일보의 1심과 2심 선고를 다루는 기사 크기 또 제목도 극명하게 비교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일면 톱도 오늘 원세훈은 아닙니다. 증세 충돌 2년 만에 리턴 매치 역시 조선일보와 같은 맥락의 기사를 일면 톱으로 세웠고요. 문재인 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는 주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는 국민 배신 행위다. 지난 대선이 재연되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고요. 원세훈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사는 중앙일보 일면의 2단으로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지시 원세훈 유죄 법정 구속이고요. 다만 1심 지난해 2014년 9월 12일자 중앙일보는 1심 판결 결과를 독특하게 신면 사회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예, 일면에 배치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일면에 배치했지만 톱 기사는 아니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동아일보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일면 톱은 2단이긴 합니다만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2심 징역 3년 법정 구속이었고요. 예, 지난해 1심 선고 때는 일면에 3단으로 잡혀 있었는데 예, 톱기사는 아니었습니다. 1, 2심만 놓고 본다면 동아일보가 2심에 더 좀 기사 편집하면서 무게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겨레 신문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 오늘자 톱은 고법 국정원 조직적 대선 개입 선거 부정 단죄라고 제목 뽑았고요. 거의 일면 통단 제목과 같은 크기에 4단 제목을 뽑았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자 1심 때 한겨레 역시 4단 일면 톱이었고요. 당시 제목은 이랬습니다. 원세훈 정치관여 인정하고도 대선 개입 무죄였고요. 한겨레 신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1, 2심 모두 일면 톱 기사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기사를 다뤘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징역 3년 정치권 강타. 예. 6단 통 제목입니다. 예, 사진도 크게 실렸고요. 지난해 1심 때는 경향신문 역시 일면 톱이었지만 당시는 제목이 4단 정도 크기였습니다. 예,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1, 2심 선고 결과를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자 일면 톱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입니다. 원세훈 대선 개입 징역 3년 법정 구속이 제목이고요. 한국일보 지난해 1심 때 역시 2단 톱으로 같은 크기입니다. 1, 2심 모두. 당시 제목은 국정원 댓글은 위법, 대선 개입은 아니다. 원세훈 선거법 무죄. 이렇게 비슷한 비중으로 1, 2심 결과를 한국일보는 전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1, 2신 모두 일면 톱이었는데요. 크기는 좀 다릅니다. 오늘자 신문은 4단 크기고요. 원세훈 대선 개입, 징역 3년 법정 구속, 1심 때 지난해 9월 12일자 1심 결과를 실은 신문은 2단 크기고요. 원세훈 선거법 부재, 국정원법 위반 유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는 오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3단 크기고요. 국정원 대선 개입 유죄라고 했고요. 다만 지난해 9월 1심 결과는 3단이었지만 일면 톱은 아닙니다. 일면 톱은 당시 담뱃값 2천 원 인상 논란을 다뤘었고요. 원세훈 원장에 대한 그 1심 선고 결과 때는 아랫부분에 위치한 3단 크기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오늘자 일면 톱은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위반 유죄 법정 구속이 2단으로 잡혀 있고요. 네. 지난해 9월 12일자 1심을 다룬 것은 역시 일면 톱이지만 당시는 크기가 달랐습니다. 4단이었고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법원 정치관이 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 원세훈 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유죄. 국민일보 역시 항소심보다는 1심 선고 결과를 더 크게 다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일면 톱 기사 살펴봤고요. 김용민 라디오 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그 1심 판결과 대조해 주신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늘 일면은요, 신문의 성향과 상당히 직결되는 듯한 사진 편집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경향 서울 한겨레 한 곳과 국민 동아 세계 조선 중앙 이렇게 또 분류가 됩니다. 통상 한쪽 신문은 여당에게 할 말 하는 신문, 다른 한쪽은 여당의 이익에 좀 더 충실한 언론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는 신문들입니다. 경향 서울 한겨레 한국 같은 경우 서울과 한국일보는 상당히 좀 작게 그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작게 처리하긴 했습니다만은 원세훈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경향신문 한겨레는 빨간 베레모를 쓴 보수단체 회원을 배후에 둔 원세훈 원장을 포착했는데요.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감옥 가는 걸 막았어야 되는데. 글쎄요, 원세훈한테 테러를 할 상대편 진영이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어떤 신변 보호 차원이라기보다는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었겠는가. 나의 지지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은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어떤 사진을 다뤘느냐. 서울신문하고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원세훈도 다뤘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다뤘습니다. 바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장면. 예. 어제 있었죠? 예. 원세훈이냐, 문재인이냐, 예. 확 갈리는 신문들. 그 신문들 따져보니, 뭐, 보도 성향이 또 확실하게 차별되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묘하게 대비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원세훈 국정원장, 항소심, 유죄 판결 관련 소식과 함께 다양한 소식들로 여러분과 한 시간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왜 너만 멀쩡해? 그런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를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로 때려세!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다음은 국민TV 직원과 인터마켓 사장님과의 통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마켓 쇼핑몰 국민TV에 광고하고 싶은데요. 인터마켓이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면, 과자 등 먹거리 쇼핑몰인데요. PC방, 매점, 실내 놀이터 등 도매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이에요. 수백 가지 품목이 있어요. 소셜이나 대형마켓보다도 싼가요? 그럼요. 더 싼 것도 많고요. 더 비싼 건 없어요. 월별 반값 행사, 증정 행사 등 이벤트에 적립금 포함하면 국내 최저가가 확실해요. 국민TV 조합원이신가요? 네, 조합원이에요. 인터마켓입니다.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돼요. 정직하고 참된 먹거리 쇼핑몰.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2월 10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네. 상당히 좀 일반의 예상을 빗나간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장 황당한 사람은 바로 원세훈 본인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2시 재판이었는데요, 어제. 1시 40분쯤 법원 마당의 모습을 드러낼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재판 후 법원 1층 입구의 포토라인 앞에서 짧게 한마디 할 테니까 재판에 들어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점 감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앞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혹시라도 있을 반대 측의 소요를 대비해서 법원에다가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해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1개 중대가 법원에 파견돼서 법정으로 들어가는 원세훈 전 원장을 보호했습니다. 한개 중대가 한 80명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신변이 완벽하게 보호됐습니다. 예. 뭐 경찰뿐만 아니라 이 보니까 베레모를 쓴 보수단체 회원까지 거느렸으니 말입니다. 예. 자,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의 이런 행동들은 모두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선고하면서 뭐 기자회견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정 구속이 됐으니까. 예. 또 반대 측의 소요 뭐 이런 건 있지도 않았고요. 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던 1심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원세훈 전 원장은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고 나가니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한 차례 둘러봤다고 이렇게 연합뉴스가 전했다고 하는데 얼굴은 다소 붉게 상기된 모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나 법원 직원이 내민 구속영장 발부 서류를 작성하는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서류 작성을 마친 뒤 입고온 외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허둥대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고개를 돌렸다고 하는데요. 곧바로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서 모습을 감췄다고 합니다. 예, 국가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느 나라와 어느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다. 참. 아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특정인의 그 대선 당선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심판 결 내용을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심판을 하지 말고 선수를 뛰든가 국정원장 그 사퇴하고 이렇게 새누리당 당원이 돼가지고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돕든가 현직에 있으면서 심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 내내 꼿꼿하다가 시정이 선고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제 판결문을 보진 않았는데 대체로 예. 나온 얘기는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서 그걸 했다는 게 아니라 특정인의 네. 낙선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그렇죠. 할 수 있지만 누구 예. 낙선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누구 당선을 위한다. 이게 뭐 통상적인 우리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자, 재판정 분위기와 관련해서 한겨레 이면을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재판이 시작된 지 30분가량 지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다른 판단이 낭독되니까 방청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어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국정원 직원의 전자우편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고 법정 내에 속보를 알리는 외부 텔레비전 화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 국정원 원세훈 선거 개입 지시 인정 등 뉴스 속보가 잇따랐습니다. 3시 50분에 재판장이 원세훈 징역 3년 시정을 낭독하고 법정 구속을 명하니까 방청객들 사이에서 뜬모를 탄식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은 원세훈 전 원장은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 법정 경위에게 이끌려 나갔다고 합니다. 베레모를 쓴 군복 차림의 우군들은 입을 꾹 다문 채 눈을 껌뻑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3시 50분에 이 법정 구속을 명했다고 한다면 이게 2시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 50분 만이죠. 1시간 50분 동안 이렇게 판결문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상당한데요. 예. 지난번 낙곰수 재판 때도 한 거의 1시간 이렇게 판결문을 낭독했던 김상원 판사였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 사면 기사 또 보겠습니다. 아, 박근혜 후보 확정 뒤 야당 후보 비방글 급증. 낙선시킬 의도가 인정됐다. 예, 고법의 대선 개입 판단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 심리전단 활동은 종북 세력에 대한 사이버 심리전 명분으로 이거는 볼 수 없다.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자를 반대한 것이다. 그리고 원세훈 지시 말씀,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지시 말씀을 대선 개입 지침으로 이렇게 판사는 인정했던 겁니다. 1심에서 인정이 안 된 증거도 대거 채택된 점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유죄로 인정된 트위터 글 규모가 11만 개에서 27만 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예. 김상환 재판장, 거의 2시간 가까운 판결문 낭독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한겨레는 또 이면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준열하게 꾸짖었습니다. 대선 개입을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 경쟁의 기회를 침해한 것이다. 이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 이렇게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의 권력 남용과 이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온 역사를 6쪽에 걸쳐서 언급했습니다. 아마 그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그 페이지를 넘기는 거 네. 이렇게 해서 6쪽을 이렇게 가늠한 것 같습니다만은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2012년뿐 아니라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부산 초원 복국집 사건을 통해서 선거 개입 사건에 여러 차례 연루가 됐던 거죠. 예. 초원 복국집 사건 당시 중심인물이 누굽니까?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남이가. 그리 안기부 정보 활동 범위를 국외 정보 그리고 국내 보안 정보로 제한하고 전체 직원들에게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안기부법이 개정됐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말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국정원이 2007년 권력을 남용해온 암흑의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로 작성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직접 인용해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과연 잘못된 과거를 진지하게 반성했는지를 물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보고서에서 나오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은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이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최고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다.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중에서도 선거 개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쓰여있는 대목을 적시한 다음에 국정원이 이러한 거울, 즉 보고서 앞에서 과연 자신들의 적법성과 합리적인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따져보았는지 극히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국정원이 낸 보고서인데 예. 당신들이 만든 보고서대로 했느냐라고 예. 재판부가 물은 거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나와 다른 생각을 공격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이라는 뜻의 공호이단 사해야이를 인용하면서 국정원은 누구보다도 이를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데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인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강행했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아, 이 판결문은 어떻게든 좀 입수를 해가지고 갑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 금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징하게 그 법리적으로 해석한 아주 당대 최고의 판결문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 보도로 인용된 그 판결문 내용만 보면 말입니다. 자, 김상환 재판장은 누구일까? 저는 이분 봤습니다. 얼마 전에 김어준, 주진우 재판 때 이때 2심 판결을 내렸던 재판장이거든요. 예, 무죄 선고한 재판장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읽는 양이 많아서인지 자주 이제 물을 들이키시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법연수원 20기군이 올해 나이 49살이고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재판장인데 이번 항소심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며 논어 위정편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에 대해서 단호한 판단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2010년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았던 시절에는 최태원 SK회장 사촌동생인 최철원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용 씨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는데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등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지요. 자, 이런 김상환 재판장. 그래서 세계일보는 소신 판결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판사다 이렇게 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언급을 안 하겠지만 저는 1심 재판장이 뭐라고 했을까 속으로 예. 어떤 생각을 했을까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범균 재판장. 예. 뭐 이번에 승진했다면서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난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아서. 속으로 뭐 느낌은 있겠죠. 예. 예. 검찰이 아무래도 상고를 하겠죠. 검찰이요? 피고인이 하겠죠. 원세훈 씨. 아, 원세훈 씨. 아, 네.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예. 검찰이 이긴 거죠. 생각해보니까. 예. 검찰이 기소를 한 거니까요. 예. 제가. 예, 검찰이 저쪽 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예.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세훈 씨가, 이제 상고를 할 텐데. 어제 변호인이 뭐 상의해서 뭐 상고하시지 않겠느냐. 네. 자기가 이제 변호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근데 누가 봐도 상고하지 않겠습니까? 예. 대법원 가서 법률심 아닙니까? 2심 판결이 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그대로 유죄가 확정되면은 어떻게 될까? 대선 결과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영향이 없다.
경향신문이 이면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예. 예.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 대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단 원세훈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데 만약 대법원이 국정원이 관권 선거를 벌였다는 취지의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지난 대선의 법적 정당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법적 다툼은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왜 그럴까?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라디오 이런 변이 있나. 예. 진행자이기도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이광철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편 지난해 4월에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이 있었다면서 제기된 18대 대선 무효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말이죠. 당시 재판부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일단 대선 불복은 아니다. 예. 소속 정당이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승복한다라는 예. 말도 했었고요. 글쎄 이게 뭐 그냥 개인이 참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여간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시효가 지나서 어떻게 뒤집어풀 그런 길이 없게 된 겁니다. 예. 대법원이 빨리 판단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이나 돼서야 판단할 것 같습니까? 질질 끌 거라고 봅니다. 예. 2심 법리를 뒤집어야 하거든요. 그 파기환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2심 판결이 잘못됐다. 근데 그 법리적인 부실함, 이건 없어 보입니다. 예. 제가 그 판결문을 직접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일단 주진우의 박지만 5촌, 살인 사건. 과 관련해서 뭐 어디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게끔 촘촘하게 이렇게 판결문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속단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공자의 논어 다른 편을 찾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 인용한 거다. 예. 이러면서 아니면 예. 맹자를 본다거나. 예. 한결의 삼면지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결국 유죄가 판결 났는데 재선거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 정당성에는 타격이 가해졌다. 이런 평가입니다. 예. 법리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으면 선거 무효 소송의 대상이 돼서 재선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 또 야당이 이번 판결을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문제로 연관지어서 지도부 차원에서 계속 공략에 나설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의 개입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현 정권의 반성이 필요하다. 재선거 자체가 힘들지만 현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시적인 제도화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일단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의 법적 지원과 선거 부정을 통해 등장한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만큼 현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내가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 네. 대체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덕 본 적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예. 오늘 국무회의 열리나요?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 않느냐. 예. 이 정도로 언급하지 않을까. 아예 언급 안 하는 건 아닐까요?
증세 얘기하겠죠. 증세 안 된다. 어제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그 얘기했다는데요. 이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과 검찰 수뇌부 이 부메랑을 맞게 됐습니다. 한겨레 사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원세훈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사실심이 끝난 만큼 사실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재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 그러니까 이번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기만 하는 그런 법률심이라 하겠습니다. 3심이요. 따라서 2심으로서 사실심이 끝난 만큼 수사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황교안 장관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2013년 6월 수사팀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리니까 법률가의 양심까지 언급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대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밀어붙였고 이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한겨레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는데 결국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은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이렇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타협을 받던 겁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타협한 거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인 9월 석연치 않은 배경을 얻고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결국 최동욱 전 총장은 검찰을 떠나야 했고요. 최동욱 전 총장을 보좌했던 핵심 참모들도 좌천됐습니다. 선거법 적용에 찬성했다가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최근 옷을 벗은 송찬엽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 대표적입니다. 2013년 10월 수사팀이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을 체포하면서 수사는 큰 전환점을 맞았는데 당시까지 드러난 인터넷 댓글로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의도가 다소 불확실했지만은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수십만 건의 트위터 글은 국정원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3명을 체포하겠다는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나 사표 내거든 하라 이렇게 막았다는 거지요. 이후에 윤석열 팀장은 직무배제와 정직 1개월 징계를 거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습니다. 윤석열 팀장과 함께 수사와 공판을 이끈 박형철 부장검사도 대전 고검으로 좌천됐고요. 또 단성환 검사는 대구지검으로, 김성훈 검사는 광주지검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놓았던 겁니다. 완전한 공중분해였던 겁니다. 검찰 조직에서 사실상 찬밥신세가 된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이 열릴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서 재판을 맡았는데요. 자, 반면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한 민감한 수사에서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조영곤 전 지검장 사임을 했죠.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굴지의 로펌인 화우의 대표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맡고 수사팀을 공중분해했던 황교안 장관은 현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재직 중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차기 국정원장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행복할 겁니다. 네. 행복하셨나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요. 자,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을 한 그 검찰 수사팀. 예. 바람막이 총장, 최동욱 총장이 사라지면서 그 입지도 크게 위축이 됐죠. 그때부터 그야말로 모든 풍파를 직접 이렇게 마주하게 됐었는데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는 당연한 결과다. 뒤늦게나마 수사팀의 명예가 회복돼서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검찰 물밑에서는 이 동정 여론, 지지 여론이 있다. 오늘 한국일보 2면에 이런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원세훈은 유죄로 나왔는데 김용판은 1심, 2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무죄로 결론 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경향신문 3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긴 했지만 일단 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1차 행위는 유죄 판결을 한 반면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하면서 벌어진 축소 은폐라는 2차 행위는 무죄를 확정한 그런 셈이죠. 말이죠. 예. 예. 2013년 6월에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성향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인정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여부,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의 지시 여부였는데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해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에 반해서 2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는 말할 것도 없고 대선에도 개입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관련 증거 분석 담당팀에다가 분석 범위를 제안하도록 하고 서울 수서경찰서로 하여금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2013년 6월에 불구속 기소됐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심은 김용판 전 청장이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관의 진술과 배치된다면서 김용판 무죄 선고를 내렸죠. 2심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12월 이후 수사가 확대된 뒤 발견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수사가 축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던 겁니다. 대법원 역시 이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김용판 전 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심에서 과연 김상원 판사를 만났다면 이런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예. 국민이 재판받으면서 어느 재판부,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니죠. 당연하죠. 예. 또 그 판사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냐 용기가 없는 사람이냐 이걸로 판결 결과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염려하는 나라도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겠죠. 예. 자, 대선 불복하냐 뭐 이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던 새누리당의 반응. 경향신문 4면에 실렸는데요.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 말이 아직 대법 판결이 남았다.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 밝혀라. 당신 국정원 덕으로 대선 당선된 거 맞다. 이러면서 압박하고 있는데 예. 청와대 어제 나온 반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어제 국회 출석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권은희가 거짓말을 했으니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신문들 사설도 상당히 좀 대조가 됐는데요. 뭐 경향신문 한겨레는 따로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다른 신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일보는요. 그 이병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문제는 대법원 판결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예, 이렇게 예, 말하고 있습니다. 이병박 전 대통령은 몇 대 대통령입니까? 이게 사설에 난 오자입니까? 예, 사설에 난 오자입니다. 실제로 예. 지면에도 이병박으로 찍혀 나왔습니다. 이게 교열 교정 안 했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자체 교열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교열입니까? 예. 예. 안타깝네요. 현직 대통령이면 뭔가 좀 크게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지나간 대통령이라서. 글쎄요. 사랑으로 감싸할 것 같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우리 국민일보의 그 사시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이버 활동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대선의 당락을 가릴 정도였는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다수 국민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댓글 공작밖에 없었다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과연 국정원이 댓글만 달았겠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서울신문을 보겠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은 무효라는 주장은 섣부르다. 예, 동아일보의 생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없습니다. 사설이요? 관련한 사설이 없습니다. 예, 할 말 없음이네요. 할 말 없음. 예. 예, 무풀입니다. 예. 중앙일보는
벌써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사법부를 끌어들여서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사건을 놓고 또다시 보수와 진보로 여론이 분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지금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불법 선거 개입을 한 건데 이걸 놓고 지금 여론 갈등 이 걱정을 할 때입니까? 한국일보는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판결문을 비교해보면 주요 쟁점에 대한 아예 판단을 유보한 1심보다도 꼼꼼한 증거 분석을 통해서 선거 개입 유죄 판단을 끌어낸 항소심의 판결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한다면서 김상환 판사의 빈틈없는 판결에 대해서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상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거 뭐 법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예. 아, 이 사건은 원세훈에게 죄가 있다 없다. 뭐 국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1심 판사 이범 아, 1심 판사가 이범균 판사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1심 판사가 불성실했다 은근히 힐난을 한 건데 주요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해놓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무죄 판결을 내렸답니까?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그래놓고 또 승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법정의가 바로 선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어제 하여간 참 이런저런 판결 내용을 또 분석한 기사들을 봤는데 말이죠. 여권의 반응은 그야말로 유체이탈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관련해서 또 김무성 대표 역시 증세 관련해서 그리고 황교안 장관은 권은희의 거짓말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게 진짜 유체이탈의 극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체이탈도 병인가? 사례 1. 담배세 인상, 연말정산 폭탄 파문으로 증세의 핵주먹을 날린 박근혜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안 된다라고 하시니 국민에게 부담을 더 주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거치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은 그것이 우리 그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거는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유체이탈도 병인가? 사례 2. 가진 무상복지공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던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총괄기획본부장 김무성 대표. 이번엔 복지 과잉을 걱정하면서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기 영합주의는 몇 세대에 걸쳐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 고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둑한 실업수당,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과잉복지로 인해 국민은 나태해졌고 나태 뒤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의 재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체이탈도 병인가? 사례 3. 국정원 선거 개입이 판결로 확인되던 날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섰던 권은희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는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일문일답. 권은희 의원 언제 소환할 거예요? 네? 그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상황을 종합한 뒤에 적절한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증사건이 이거보다 사실 더 쉬운 위증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많은 위증사건 중에 이 정도 되는 난이도 이런 사건이 흔치 않습니다. 예? 명백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공소장 변경까지 하고 지금 19대 국회 임기가요 1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는 속도대로 하면 언제 소환해가지고 언제 기소하고 1심, 2심, 3심 하면은 임기가 다 끝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요한 참고인들에 대해서 소환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격려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냥 이런 짓을 해놓고도 오히려 금배지를 달고 앉아있고 시간만 이래 가다가 임기 다 마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상훈 사무국장과 김용민 라디오 국장이 진행하는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샅샅이 훑어보고 꼭 짚고 새겨야 할 뉴스를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결과 짚어봤고요. 예. 다른 기사들 좀 속도감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사고 기억하시죠? 예. 한 달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 한국일보 기자가 임시처소에 가봤습니다. 아, 306 보충대, 이제 병영 내에 임시처소가 있었던 겁니다. 예. 여기서 이재민 14가구가 생활하고 있는데 내부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커튼 쳐놓고 방음이 안 됩니다. 함께 들어왔던 주민 100명은 이미 떠났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것도 이달 말까지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예. 아, 이 참 답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시 관계자가 다음 달부터는 이재민들이 알아서 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예. 글쎄요, 스스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살겠습니까? 예. 여기 지역구 의원이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 아닙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요. 예. 가서 좀 살피시면 좋을 텐데. 예. 요즘에 저기 얼마 전에 정책위 의장 선거에 나갔다 떨어져가지고 예. 상심하셔서 이거 돌볼 여력이 없으신 모양입니다만은. 예. 예. 방송 활동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자, 불이 난 아파트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증금 반환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재민들이, 예, 한숨이라고 합니다. 몹쓸 불에 징역 같은 생활을 했는데 이곳마저도 비워달라고 하니. 할 말을 잃은 이재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위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후에 분명한 그런 대책, 보상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에 취약한 나라의 그 민낯을 또 여실히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일보 일면 사이드에 알려드립니다라는 박스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 관련해서 발언한 것, 이걸 누가 녹음했느냐? 그동안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기자가 하긴 했는데 어느 매체 기자냐가 이제 관심이었죠. 네, 그 매체 기자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엽 의원에게 녹취 내용을 전달했고 김경엽 기자는 이걸 KBS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녹취한 기자가 바로 한국일보 기자임이 오늘 한국일보 알려드립니다라는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군데 언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 군데 언론에서는 이거 취재윤리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예. KBS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것도 아니고 야당 의원에게 특정 언론사 기자가 녹취 파일을 전달했고 그 녹취 파일을 이렇게 KBS 기자에게 전달한 이 과정 보면서 한국일보 기자의 취재윤리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해명을 한 겁니다. 한국일보가. 통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정보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한국일보 기자는 국회 인사청문 특위위원인 김경엽 의원을 만나서 취재하다가 이완구 후보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청문회에서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한 추궁을 준비하고 있던 김경엽 의원실 측에서는 녹음 파일을 요구했고 한국일보 기자는 취재윤리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이후에 김경엽 의원실은 이 파일을 KBS에 전달했고 이 내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파장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일보가 정리한 경위입니다. 예.
한국일보는 이번 사태가 취재윤리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에게 엄중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일보 구성원 모두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중도가치를 지향하는 정론지로서의 본분을 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중도가치, 우리가 야당편에 잠시 섰다, 이런 얘기겠죠. 사내 인사들을 문책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홍문종 의원이 의정부시 을입니다, 지역구가. 네. 예. 의정부 시청에 가서 얘기하면 네. 해당 지역의 주민들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의정부시 갑은 문희상. 예. 새정치민주연합 현 비상대책위원장. 아. 그만뒀죠. 비대위가 이제 없어졌죠. 전 비대위원장. 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예. 예. 이 한국일보는 우리가 입수했는데 결국은 KBS가 보도했다. 실제 말로 물먹은 거에 대한 고백이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녹취한 거는. 예. 당사자가 대화 현장에 참여하고 있으면 예.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3쿠션으로 보도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저는 굳이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예. 김경엽 의원 한국일보 기자한테 받은 거를 KBS 기자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죠? 예. 취재 원윤리의 문제네요. 이거는 그렇죠. 예. 예. 취재 윤리가 있다면 아니 그 기자한테 이거 당신 보도 좀 하는 게 어때?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KBS 기자한테 주고 이거 내가 입수한 건데 예. 한국일보 기자로부터라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선 중에 이완구 사퇴 요구 성명서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예. 예. 후보 자격으로 성명을 내면은 오해 산다. 그래서 실제로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참모들이 반대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후보 자격으로 성명을 낼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실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공교롭게도 총리 인준안 처리가 대표의 데뷔전이 돼서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천무대인 만큼 원칙대로 밀고 가지 않겠느냐. 사퇴 요구 성명서. 비록 공개되진 않았지만 예. 그 요구 내용대로 사퇴로 결국 야당이 몰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경선 중에 사퇴 요구 성명서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참모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좀 경솔해 보인다. 뭐 이런 차원일까요? 여당 대표가 선명성을 갖고 이쯤 되면은 물러나실 사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겨레 일면을 보면 말이죠. 이완구 후보자 충청남도 지사를 지냈지요. 예. 충남지사 시절에 국외 출장 때 수차례 부인을 동반한 의혹이 또 새로 제기됐습니다. 부인은 충남지사가 아니죠. 공직자도 아니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분 국외 출장할 때는 당연히 도지사가 돈 내야 합니다. 자기 개인 돈 써야죠. 그런데 이 부인 동반할 때 그냥 도 예산으로 하시죠. 밑에서 그렇게 진언했다 하더라도 이걸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건 또 새로운 파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돈을 말이죠. 이런 그 공적 예산을 자기 부인하고 여행 가는데 썼다. 이거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부친도 2001년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고 7년 뒤에 이완구 후보자에게 물려준 일이 또 확인됐다고 하는군요. 그때 주소지는 충남 천안이었는데요. 실거주가 아닌 예. 투기 목적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인 장모 천안에 이어서 부친까지도.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 자격이 있는지를 예.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누구라고 보십니까? 본인 말고요. 저는 가족들이라고 봅니다. 부친은 예. 우리 아들이 장인 장모는 우리 사이가 예. 내가 보아하건대 네.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가족들이 좀 회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예. 예. 권고합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자, 뭔가 이완구 후보자가 그냥 말로만 죄송하다라고 하기는 좀 민망해서였는지 뭔가 좀 실행의 옮길
예, 카드가 없나. 사과. 예, 어떤 진정성을 담을 만한, 뭔가 액션이 없을까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사면을 보면은 국보위 때 활동한 것으로 해서 받은 훈장이 있죠. 그 훈장을, 예, 반납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예. 예. 뭐 훈장. 이걸로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자격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일단 부동산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관련이 있고요. 예. 언론총재 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를 총괄할 수 있고요. 논문표절하고 황제특강 했으니까 이건 교육부 총괄할 수 있고요. 예. 병역기피 의혹이 있으니까 예. 국방부나 병무청 총괄할 수 있고요. 뭐 국무총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총괄하는. 예. 예. 자질이 있으시네요. 자,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 석유개발기업 하베스트 인수. 이거 부적격하다. 라는 그런 내부 의견. 이게 최경환 당시 직영부 장관에게 보고됐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나는 모르는 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 밝힌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고가 됐는데, 이게 뭐, 무시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죠. 예. 계약 직후 보고받았지만 조치를 안 했다는 게 최민희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까지 해서 오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답니다. 네. 예. 죄는 인정하는데 예. 제발 벌금형 선고를 유예해달라. 예.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과 같은 선고 유예? 예. 야, 기분 나쁜데요? 예. 거의 300만 원입니다. 조상훈이었고요. 김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